맞죠, 제가 선배님한테 정말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. 안녕하세요. 도시드 드림에서 배우 역할을 맡은 고수입니다. 네, 귀한 시간 와주셔서 정말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네, 열심히 찍었습니다. 정말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. 네, 배우의 유기된 아들을 찾고 그 범인을 잡으려는 그 절박한 그 감정 잘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. 예, 그게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이 작품 하면서 가장 큰 숙제고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중간에 초반부에 그 아이를 유괴당하고 3년이라는 시간, 비약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대우의 그 마음, 육체 상태는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약한 상태로 시작을 했으면 중간부터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많이 좀 살도 좀 빼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반부 액션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 많이 아죠, 제가 선배님한테 정말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위험했던 부분은 장면은 저기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그때 와이어를 다리에다가 묶고 떨어졌는데 그때 한번 그 한쪽 벽에 목을 바로 이렇게 벽에 딱 부딪혔어요. 그때 목이 딱 꺾이면서 아 이게 끝인가 이번에. 근데 다행히 이제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다. 로시드 드림은 희망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독님과 처음에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마지막에 그 차인별 떨어지는 걸 이렇게 잡으러 뛰어내릴 때 그때 그 부분 그때 한 지점만 보고 앞부분을 그 달려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감독님과 이야기했던 그 한 부분만 믿고 그 앞부분은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. 하늘을 나는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. 깨고 나서 너무 그 기분이 몽롱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잠을 다시 자려고 꿈을 꾸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고 싶은 곳 시간은 많죠. 맞습니다. 저희 영화는 그 희망, 믿음 설명드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여러분들 그 우리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기사들 많은 응원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